최근 외국인들의 범죄, 특히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알아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태국인, 담배 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살해한 태국인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도 조금 느끼고, 왜냐하면 바로 저희 집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살인사건 났으니까. 특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부수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흉기를 대한민국에 다니면 흉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그 현금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일부 외국인의 범죄가 전체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기보단 같은 나라 출신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집단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이 강력 범죄로 연결되곤 합니다. 경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소통에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뿐만 아니라 국적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과 맞춤형 대안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